국민의힘의 이준석은 그동안 자기 당 안에서 내부 총질을 많이 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뭐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상대방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한 게 아니라 자기 당 또는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비판해왔다는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고 나자 이걸 가지고 이 한동훈 장관에게 기회를 몰아준 탓에 역공을 당했다. 그래서 이재명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동훈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자, 이 이준석은 이 게임 관련해서 이 비유를 하면서 이 롤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에 비유를 하면서 그 용어를 쓰면서 게임 시작할 때부터 이 상단 길목과 하단 길목을 다 비워주고 중간 길목에 이재명 깽을 배치해가지고 그래서 이 몰아갔다가 결국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영웅 만들려고 한 사람을 영웅 만들려고 하다가 이 대치기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동훈 장관을 영웅 만들려고 했다 이런 설명도 웃었고 이걸 지금 공격하는 자체부터가 이재명과 그리고 이를 봐준 유창훈 판사의 문제인데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 자 이 탄핵을 해라 또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버벅을 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고 있는 이준석. 자, 그 목적이 뭘까? 자, 그래서 이 본질은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이준석의 속셈은 바로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준석은 지금 자기와 관련해서 자, 이 그다음에 성접대 의혹을 받았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그 성접대 의혹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서 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강신업 변호사가 이 무고 혐의로 다시 이준석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자, 무고 혐의로 고발을 한 이유는 이준석이가 자, 이 성접대를 받은 건 맞는데 그걸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것 자체부터가 무고다 이렇게 됩니다. 이걸 수사를 쭉 해왔던 경찰이 지난해 10월달에 이 사건을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검찰은 이 사건을 가지고 1년 동안 수사를 하거나 뭐 이 끌어왔는데 이제 곧 이준석에 대해서도 자 여기에 기소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이준석은 지금 여기에 자기 사건에 대해서도 이게 검찰의 정치적인 색채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을 함으로 해서 또다시 자기 사건도 이슈화시켜가지고 나중에 검찰에 부담이 작용되고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관련된 혐의가 전부 다 증거 관련해서 인멸을 하려고 했다. 또는 위정교사 하려고 했다. 자, 이런 것들이 특히 위정교사는 그 판사도 인정을 했습니다. 판사를 인정했지만 그러나 이재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뭐 비판받고 있고 감시, 견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굳이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다. 이런 아주 애매한 소리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걸 놓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국민의힘의 당 대표였다. 그래서 지금 이것 또한 안에서 역학관계를 보면은 자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 문제를 이슈화시켜가지고 먼저 검찰 쪽에 압박을 가하는 그런 양태가 아닐까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 수사를 부실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하는 이런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의 한동훈 장관 때리기는 결국 검찰이 자신의 무고죄를 유죄로 기소할 것에 대비해서 출구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접대 의혹이 허위라면서 이를 폭로했던 가로세로 연구소의 관계자들을 고소한 것에 자, 무고죄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검찰은 한 1년이 됐습니다. 2022년 10월 달에 경찰에서 검찰을 이 사건을 넘겼는데 그래서 곧 이 검찰도 이재명 이준석에 대해서 지금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검찰은 그 당시 경찰은 이준석의 무고 증거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준석과 관련해서는 이 성접대 그리고 뭐 선물을 받았다 900만원 나중에 또 250만원 이런 게 있는데 이 성접대 받았다는 것은 이 성매매 관련법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접대를 받았다 뭐 이 돈을 받았다 하는 것도 특가법상의 요 혐의도 7년입니다. 공소시효가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다 도과됐는데 그런데 성접대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로세로 연구소 제작진을 고소한 것은 이게 무고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접대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2013년도 7월 달과 그리고 8월 달에 그때의 이준석은 자, 이 대전에 있는 한 룸사롱에 가서 그때 대전에 있는 룸사롱에 가서 그때 접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그리고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세트를 받았다. 그게 받은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알선해 주겠다 이 명목으로 받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고죄는 김성진 대표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가 자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에 대해서 여기에 고발한 것은 이게 바로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 이래서 고발하면서 시작됐는데 자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이준석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가지고 폭로 당사자였던 장모씨 장모씨는 그동안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의 측근입니다. 이걸 폭로하기도 했고 김성진 대표도 맞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장모 씨를 만나서 7억 원을 병원에 투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자 이 뭐 혐의 없음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무고죄 이준석이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 여기가 성접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무고죄다 하는 것은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말은 자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이준석은 2013년도에 두 차례 걸쳐가지고 성접대를 받았다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건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준석이가 기소가 되면 바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본인도 지금 이재명처럼 나도 당대표인데 그런데 그 검찰이 자기 당 안에서 지금 자기가 탄압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치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기소가 되더라도 본인의 아주 유리한 판단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문제를 제기하고 계속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때리고 있다 하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준석이가 이재명 구속기각 결정을 한 판사의 판결 이유를 지적하지 않는 것 이거야말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준석은 자신 그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건데 명백하게 경찰도 여기는 자 이 성접대 있었던 걸 보고 그리고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나 또 여기 장모씨나 모두가 다 이재명에 대한 그동안 행적이나 그동안 발언이나 정황들이 쫙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은 그야말로 정치 생명이 끝날 걸로 보이니까 그래서 이걸 미리 군무를 떼가지고 나도 무죄다 이런 혐의를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닐까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이준석이야말로 정말 그렇다면 치졸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 있으면서 자기 당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 뭐 유승민도 그렇고 이은주도 그렇고 이 사람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자기 존재 가치를 정부를 때리거나 또는 김기현 대표나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함으로써 자기가 이 부각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새롭게 지금 뭔가 여야 관계에서도 이 야당도 지금 친명 비명 싸우고 있으니까 뭔가 정계 개편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사실상 뭐 이현주 씨나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빨리 이 사람 내보내라 하는 여론이 많은데 그런데 또 다른 측에서는 아, 이 수용하고 뭐 관용 품어주의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런 사람을 품어놓으면 계속해서 자기 당을 때리고 공격하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야당으로 가서 하라. 그런데 그래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 제3의 길이나 또 다른 비명계와 움직일 때 뭔가 정치적인 영역이 따로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뭔가 암중 모색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이 세 사람 등을 포함해서 비주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자기 당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석 연휴가 지나면 김명수 수환을 검토하겠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이제 거짓말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문제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검찰 수환이 임박했다 요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항저우, 지금 이제 아시안 게임이 열리다 보니까, 지금 북한 선수들의 이런 이 행보, 행태,
이것이 이제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요. 예, 그 주심한테 달려들고 주먹질을 하려고 달려들지 않나. 또 이 북측벽이라고 하지 말라라고 해서 시위를 붙지 않나.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측 대통령이라고 누가 얘기했죠? 바로 문재인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남측 대통령이라고 연설했던 능나도 연설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그리고 이제 북한에 굉장히 경사된 그런 인식을 갖고 5년간 국정을 운영했던 문재인. 그러니까 USB 토보단에서 끝난 거기에 외교안보와 관련된 국가, 국방, 여기에 관련된 기밀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최근에 우리 통일부가 밝히기까지 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완전히 매국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까지 하지 않을 수 없는 굉장히 위중한, 그런 위험한 발언을 한 문재인.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러한 문재인이가 말이죠. 지금 완전히 야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상당한 지금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재명이가 말이죠.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어요. 자, 비명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은 뭐 일상화된 일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친명계로부터도 또 비난의 화살이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친명과 비명 양쪽으로부터 협공을 하고 있는 이재명. 이거 이재명이 빨리 물러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재명이가 물러날 때까지 우리가 상당한 이 여론의 압박을 해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폭망한다. 라는 위기의식이 진실로 딱 이 가득 차도록 민주당 내에 이렇게 압박하지 않는 한 이재명이는 내년까지, 내년에 말이죠. 계속해서 당 대표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본을 흔드는 이재명의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반드시 싹을 잘라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빅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말이죠. 지금 이제 강서 선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강서 선거의 쟁점은 우선요. 물론 뭐 지역 발전과 관련된 이런 이제 정책적인 측면. 이거는 뭐 이 두 후보가 현장에서 잘 싸우고 있는데, 우리 이제 국민적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려가 되는 측면이 이제 두 가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강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대 후보,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 진경훈 후보, 이렇게 이제 둘이 이번에 이제 붙었어요. 그런데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테러 행위라고 봅니다. 자, 저도 말이죠. 이게 비록 우상이지만 일종의 이것은 테러 행위로 엄중히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김태 후보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명백한 선거 테러다,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요,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여당 그리고 김태 후보 측에서 강력히 공격을 하고 나왔어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우산을 들은 이 여성은요, 본인이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민주당 당원이다. 요렇게까지 직접 밝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그 여성을 입건해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여성의 정체를 빠르게 공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이 여성이 말이죠. 예, 김태우 쪽 선거운동은 두 명에 대해서 우산 테러를 벌렸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러면서 우산 테러를 벌이고, 너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민주당이야. 이러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김태우 후보는요. 자, 이거야말로 명백한 선거 테러다. 라고 입장을 밝혀서 비판하고 있고요. 진경훈 후보 쪽에서 유감이다. 그래서 피해자께 위로울 마음을 전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위로울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겠느냐. 반드시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따라야 되겠다. 이제 이런 판단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요. 김태우 후보가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비용이 약 40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요 40억을 두고서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 김태호 후보가 이 4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4년 동안에 걸쳐서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수술 정도로 애교 있게 바란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애교 있는 발언을, 애교 있게 봐달라고 하는 이 발언을 야당이 이제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민주당은 이거야말로 혈세 낭비 아니냐. 즉, 원인 제공자가 바로 이제 김태우 후보라는 거죠. 그래서 45원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무슨 소리냐. 박원순 후보는 안희정이
이거 성범죄로 인한 보궐선거 비용은 천억 원이다. 그래서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니냐. 그래서 이 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한 푼도 반성하지 않으면서도 변상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40억 원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러한 역공을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강서가 완전히 이 테러마 선거 들어가고요. 이 보궐선거 비용을 두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는, 이제는 이제 그 최재성 정무수석,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최재성 정무수석은 이제 친문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최재성 정무수석은 지금 이제 이재명이를 직격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친명과 비명, 그러니까 이제 비명의 한 중심에는 사실상 친문 이퀄 비문이다, 비명이다. 요건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재성 전 의원이죠. 민정수석, 정무수석. 최재성 정무수석이요.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영수회담에 목을 메고 있어요. 영수회담에 목을 메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제일 크게는 내년 4월 총선과 관련해서 전국을 이재명이가 이끄는 그런 전국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총선 전략적 차원에서 영수회담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여권을 공격해야 되는데 공격의 이게 명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널려있지만 민주당 눈에는 널려있지만 이제 국민의 공감을 받는 이 공격 이슈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봐라. 영수회담 하나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게 결국은 여당이 먼저 협치를 포기한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러니까 야당하고 안 싸울 수가 없다. 이런 구도를 지금 만들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영수회담을 들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이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요 정반대예요. 지금 간볼 때가 아니다. 예, 이렇게 간볼 때가 아니고 대통합 대탕평 그리고 민생을 구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정책 행보를 이재명이가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정권과 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수회담을 이재명이가 제안한 것은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이제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국면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회담이 안 이루어지는 건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협치할 생각이 없다는 거 이거를 입증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은 이러한 영수회담을 갖고 이렇게 간보기 할 때가 아니고 또 그거를 요청할 상황도 아니다. 왜냐? 윤 대통령은 이미 이재명을 갖다가 확정적 범죄자라고 얘기하고 제거하려는 것이 다 읽히고 있는 상황 아니냐? 영수회담을 자꾸 요청하는 것은 국민들 눈에도 국면을 좀 바꾸고 주도해가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라고 읽힐 뿐이고 그래서 영수회담 요청을 굳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보다 선이 굵게 이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속이 빤히 보이는 이런 꼼수적 이 전략은 취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갖다가 친명 이 최고 지도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색출하겠다는 거, 징계하겠다는 건 이런 불가능이다. 왜?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다가 부결을 갖다가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은 것 아니냐? 예. 그래서 만약에 징계를 강구한다면 그 파장은, 부정적 파장은 결국은, 지금 야당한테로 올 것이다. 다만, 분당을 거론한 이상민에 대해서는 징계를 논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최재성 이 친문에서 이재명이를 정준하는 이제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심지어 친명 안에서도 좀 결을 달리합니다. 친명도 이제 여러 파가 있는데 그 중에요. 원외 친명 조직이 하나 있죠. 이 더민주혁신회의. 더민주혁신회의에서는요. 지금 이제 뭘 요구하고 있느냐? 지금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재명이가 이 사무총장직 사표를 반려를 했습니다. 이 반려인데 이 사무총장직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다 아주 강하게 성명문까지 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친명 안에서도 친명 안에서도 이재명인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